생생정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고두심 인사드립니다. 오늘 2탄에서는 제주의 또 다른 맛? 어떤 맛? 이색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요즘 제주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고두심 씨의 추억이 담긴 여행지와 함께했다면 오늘은 제주의 색다른 명소들을 둘러볼까요? 네. 한 번씩은 새로운 곳, 이색적인 곳에도 바람 쐬러 가거든요. 너무 좋은 제주의 명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고두심 씨가 추천하는 이색 제주, 그 첫 번째 명소는요? 어딥니까? 제가 2004년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 촬영지였을 때만 해도 정도연, 박혜희 씨. 조용했던 곳인데 요즘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는 건너뛰고 여기만 가는 사람도 많고요. 섬 속의 섬, 바로 우도 섬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유명해졌죠. 그럼요. 제주 본섬만 둘러보기엔 아쉽다.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도착. 야, 제주 오기 잘했어. 이런 날씨에 재밌게 놀고 하루 종일. 또 벌써 설렜다요. 설렘 가득 싣고 도착한 우도. 여의도 면적 약 3배 크기, 인구는 약 1,600여 명의 작은 섬이지만 천혜의 자연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드나들고 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보통 전기차나 자전거를 대여해 해안도로를 따라 봄바람 따라 한 바퀴 도는 게 보통이지만 발길 닿는 대로 돌담을 끼고 있는 골목을 걷는 것도 우도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산책하기 딱 좋은 거리죠. 보통 우도 오면 막 해안도로 쪽으로 막 스쿠터 타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요새 SNS에서 이렇게 우도 골목골목 걷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트렌드를 알아냈다. 와, 청보리밭 진짜 넓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특히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싱그러운 청보리밭 풍경은 더 떠올리기만 해도 그림 같은 낙원이 펼쳐지는 곳. 안방에서 랜선 여행만 해도 좋은, 너무 좋은.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산뜻해지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골목 곳곳에 피어난 들꽃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 보고 있으면 힐링이 절로 되는데요. 고두심 씨도 생각이 많아질 때는 이 우도에 와서 머리를 식힌답니다. 제가 작품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우도 한 바퀴 휙 돌고 오거든요.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은 저 역시도 익숙하지만 낯선 동네를 만날 수 있거든요. 강한 바람이 부는데 왜 여린 꽃들이 그렇게 제주에 많을까요? 그러게요. 아늑하고 뭔가 감싸주는 느낌 있고 막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봄이 오랫동안 머물러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냥 실컷 할 수 있게. 여기 이 길이 이렇게 벽화도 있고 우연찮게 이쪽으로 밥집 찾으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밥집은 없고 이런 그러니까. 풍경이 너무 좋은 풍경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걷다 보면 마주하는 제주 감성의 벽화 골목. 고즈넉한 섬마을에서 잠시 여유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도의 경치를 즐기려면 시원하게 펼쳐진 옥빛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우도봉 아래 협곡 속에 숨어있는 건몰래 해변이 으뜸 명소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죠, 여기.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도 좋지만 우도까지 갔으면 이걸 한번 시원하게 타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거든요. 뭘 타죠? 아찔하고 짜릿한 재미도 있어야죠. 많이 아찔한데요? 소리님? 근데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도를 온몸으로 즐기러 왔습니다. 저기 소 콧구멍이 있는데 저기로 들어간대요. 소 콧구멍이요? 실은 소 콧구멍을 닮은 동굴이라는데요. 건멀레 동굴에 들어가는 보트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 오. 갑니다. 야, 빠릅니다. 우도를 온몸으로 즐기는 시간. 너무 시원해요. 소름돋는 것보다 재밌어요. 아, 저희 섬 포우천선서 우도입니다. 정말에 봤을 때 포가 옆으로 여기 잡아져 있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탐험. 다른 동굴
오전에 햇빛이 반사되면 동굴 천장에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달 주간명월부터 기암절벽 아래 뚫어져 있는 자연이 빚어낸 대식 동굴을 볼 수 있어 눈 호강 코스라고도 부른답니다. 이거 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트 체험은 끝? 아니죠. 스피드업! 속도를 내서 신나게 바다를 달리는 보트! 놀이기구를 타듯 아찔짜릿한 재미를 만끽하면 비로소 보트 투어가 끝이 납니다. 좀 어떠셨어요? 분명 선생님이 많이 알려줘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한 바퀴 더니까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작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제주의 보물섬 우도였습니다. 제가 또 설레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제주 하면 각 동네마다 바다가 있듯이 시장도 동네마다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제주 토박이 재래시장 상인 역할도 해봤지만 평소에도 시장을 자주 가요. 특히 여기를. 제주 시내에 위치하고 옛 모습 그대로 정겨운 풍경이 남아있다는 이곳은 1945년 개설되어 8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문 재래시장인데요. 뭐 제주의 상징이죠. 그렇죠. 많이 가져요. 제가 동문시장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틈만 나면 엄마 손잡고 동생들하고 쫄래쫄래 시장 가서 뭐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찡찡거리면서 정말 잘도 따라다녔습니다. 와, 요즘 동문시장 가면은 정말 눈 돌아가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크고, 그죠? 제주 시내의 어둠이 내려앉으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야시장이 이야. 펼쳐집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열리는 이곳은 2018년 개장 이후 제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아, 이게 뭐죠? 스카치에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야, 이거 뭡니까? 좋아요. 오, 맛있겠다. 아우, 보기만 해도 구침 도는 화려한 비주얼. 야. 마치 이 뷔페에 온 듯 먹을 게 너무 많아 고르기가 힘들다네요. 마치 동남아 야시장 풍경이 떠오르는 즐비한 이 생먹거리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호두심 씨도 새롭게 변한 동물시장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예전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상인분들만 많았지 요즘은 피 끓는 청춘들이 막 모여가지고 불꽃쇼도 하고요. 시장 풍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볼거리, 먹거리가 정말 셀 수 없이 풍성하고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뭐 팀명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 도민이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남에서 왔어요, 성남. 아, 근데 여기 자주 오세요? 해외집과 어떤 때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위기 항상 좋습니다. 와. 와. 아, 알콩달콩. 뜨거워? 맛있다. 여기 음식들이 대체로 좀 어떤 편이에요? 비주얼도 너무 좋고 화려하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 제주 특산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제주 여행 온 느낌이 나요. 아, 그리고 시장 한켠에서 펼쳐지는 이 쇠퇴는 열정 넘치고 흥 넘치는 청춘 상인들이 분위기를 한층 업시키는데요. 좋아. 와우. 손님들도 덩달아 들썩들썩. 너무 대박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춤까지 추시니까. 이거 거의 뭐 음식이 아니라 보는 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구경하게 돼요. 재밌네요. 한편 손님들이 꼭 들른다는 이거 만두. 와, 맛있나 보다.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요? 만두랑 만두 아니야? 달라요? 소름 매서 아, 오셨군요 드디어. 필통 챙겨
영국에서 왔군요. 주시면 수십이야. 오, 제주로? 네? 흥미선? 아니, 아니. 최근 태국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 야, 선수가 휴가 진짜 왔다, 좋은 휴가. 시장에 나타났다고요? 휴가 왔나 보다. 만두집에? 지성 한 몸에 받으며 마늘을 굽고 손이... 있는 그가 정말 쏘리! 손이가? 굽고 있죠? 아, 네. 어머! 어머, 어머! 동물시장 손흥민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과연 동물시장에 나타난 손흥민의 정체는요? 어머머머, 너무 똑같아.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 오 세상에, 진짜. 손흥민 선수가 저기. 아니, 튀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고두심씨도 깜짝 놀랐어. 원래 깜짝 놀랐네. 약간 손흥민 선수 살짝 쓰고 있는 것 같아. 손흥민 선수 가족 분이신가? 아니요, 사장님은 가족 아니고. 많이 올라가봐요, 있을지도 몰라요. 서비스에는 진심.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닮아도 닮았다 해주시니까 아, 유니폼일과 판매만 해보라고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머리 스타일까지 와 원래 손흥민 팬인데 인스타에서 보고 왔는데 너무 닮으셔가지고 근데 진짜 닮았어요 동물시장 슈퍼스타 입장 자 이곳엔 제주 바다향 품은 싱싱한 해산물도 가득한데요. 먹고 보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생선 되게 신선하지? 이게 생선들이 혹시 이거 이게 뭐라고? 참돔. 지금 어떻게 생선을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제가 좀 회를 좋아해요. 아 생선 입장에서 서늘합니다. 김밥바가. 뭐? 진짜로? 이거 이거밖에 안 해. 조용하네요. 부담 없는 착한 가격에 싱싱한 회들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러네요.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신선해 보여요. 저런 거면 봐도 엄청 파닥파닥 고등어. 저쪽은 엄청 젊은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핫한 느낌. 여기는 딱 시장 같고 잠깐도 싸고 이런 것 같아요. 눈과 입이 모두 즐겁고 낮과 밤의 매력이 다른 제주 동물시장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보면 같은 제주라도 바다가 동쪽, 서쪽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기 서귀포 사계 해변은 굉장히 신비로운 해변과 파란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해변의 매력은 물이 빠졌을 때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서귀포 산방산 아래에 위치한 사계 해변은 올레길 10코스에 해당하기도 하는 명소인데요. 아 제주도는 어디 가도 이쁘다. 그치 여기 사실은 제주도에 그랜드 캐년이 있대. 그랜드 캐년? 어.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어. 아 여기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해가지고 어? SNS에서 핫플이거든요. 아. 모래가 퇴적된 해안 지형인 사계 해변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연상케 합니다. 물대를 맞춰 간조 시간대 2시간 선으로 방문하면 더욱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진다는데요. 바람 때문에 쌓인 눈에 구멍이 뚫린 모습과 비슷하다는 설쿰 바닥은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놓은 멋진 풍경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인생 사진 명소로도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요. 지성아 여기 오면 이런 거 하나 찍어줘야 돼. 알지?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구멍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요즘 유행이래요. 하나, 둘, 셋. 사진 한 장으로 추억도 남기며 신나게 즐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데요. 아우 너무 아름답네요. 와. 여기서 지는 노을. 얼마나 근사한지 노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잠겨있으면 생각이 정리되고요. 저는 여행을 하면 항상 일몰을 보고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 완벽한 여정을 마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몰은 사계 해변에서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 해변.
보석 같은 노을빛 휴식을 선물하는 사계 해변이었습니다. 누구나 애향심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제주도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재산을 기부해 굶주린 도민들을 살렸던 거상 김만덕 여인. 그분의 나눔 정신이 곧 제주도 정신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아끼고 근면하게 살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정으로 서로를 돕고 살았습니다. 끈끈하고 애틋했던 추억의 힘이 있었기에 제가 상경에서도 꿋꿋이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애착이 큰 것 같습니다. 고두심의 고향 제주였습니다. 고두심의 진심이 느껴지는 곳, 언제나 머물고 싶은 따뜻한 섬, 제주 특별자치도였습니다.